실전 1분 자기소개 만들기. 아,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는 단골로 등장하는 질문이죠. 필수지만 대세는 아닙니다. 1분 자기소개 잘하는 3가지 원칙이 궁금하신 분은 앞에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요. 이번 시간은 자기소개 잘 만드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자기소개 목적부터 알아볼까요? 말 그대로 자기소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기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남의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분의 말씀이나 명언 같은 것을 나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떨어집니다. 자기소개 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자기소개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인터넷을 뒤지거나 면접 관련 책을 사서 공부한 자기소개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건 남의 얘기니까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린 공식대로 연습해보세요. 첫 번째, 자신의 이름에 정의를 내려보세요. A는 B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내린 이유를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김효성은 먼저 주는 사람입니다. 마케팅과 세일즈를 공부하다 보니까 논리보다는 감성으로 고객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지인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었더니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신뢰를 받게 됐습니다. 3년 전부터 저는 용돈의 30%를 선물을 사는 데 쓰고 있습니다. A는 B입니다 라는 정의는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주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특이한 경험 등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가 예시를 든 자기소개를 들으셨다면 궁금한 점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최근에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했을까? 가성비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 선물로 마음을 사려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난 적은 없는가? 이런 예상 질문을 뽑아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소개가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항상 직무와 연관을 지어준 겁니다. 꼭 돈으로 구입한 것만이 선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다면 저 또한 관심을 갖고 정보를 구해서 전달하는 것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고객보다 더 중요한 내부 고객, 선배님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제가 먼저 다가가서 질문하고 소통하겠습니다. 1분 자기소개 만드는 공식 두 번째는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당신의 정의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